안녕하세요, 써니예요. 오늘은 써니가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블록 하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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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짜잔! 이 블록의 이름은 기어로봇 M블록이에요. 오늘은 이 M블록으로 재미있는 그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회색 블록으로 밑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 블록과 똑같은 짝구 세 개를 연결해 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밑에 큰 회색 블록이 나와요. 위에서 아래로 연결. 그 다음에 그밑 옆에 작은 회색 블록. 위에서 아래로 연결. 그리고 또 이쪽 옆에 회색 블록 연결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이 블록은 이 회색 블록 옆에 연결. 자, 이렇게 해서 밑판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톱니바퀴 같이 생긴 블럭을 기어라고 부를 거예요. 먼저 이 연두색 기어를 이 회색 큰 밑판에 합체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 그 옆집에는 노란 색깔 기어 블럭이 살고 있대요. 위에서 아래로. 이 노란색 옆에는 빨간색 블럭이 살고 있대요. 그리고 이 연두색 큰 기어 블럭 위에는 빨간색 기어 블럭이 또쏙 하고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 연두색 기어 블럭 옆에는 기역자 블럭이라고 불러요. 이 파란색 블럭을 쏙 끼워주세요. 그 옆에는 은색깔 작은 블럭을 끼워주세요. 그 다음에 얘는 잠깐 기다려 하고 냅두고요. 길쭉이 은색 블럭과 검정색 뾰족이 네모 블록을 연결해주세요. 자, 1층이 완성됐어요. 이렇게 두 개는 짝꿍이에요. 이 위에 또 똑같이 은색깔 들어가. 검정색 뾰족이 블럭 들어가. 근데 옆에 보면 뾰족이 블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친구들은 똑같은 방향을 보게 나와야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2층이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은색 작은 블럭이긴 한데 이렇게 위에 뾰족이가 있는 것을 합체시켜 주세요. 됐나요? 그 다음에는 기어 블록은 기어 블록인데 이렇게 밑에 뾰족이가 내려와 있는 거를 합체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기어 블록들이 나와요. 짜잔, 이렇게 옆에 뾰족이에 1층 하늘색 블록 합체, 옆에도 합체. 그다음 그 위에는 노란색 블럭 합체. 옆에는 빨간색 블럭 슈 합체. 자, 이 블럭은 이 완성된 블럭은 빨간색 집 옆에 들어갈게요. 짜잔, 들어갔어요.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똑같이 은색과 검정색 짝꿍이라고 했죠? 연결. 1층이 완성됐어요. 자, 그다음에 다시 2층. 연결됐나요? 이것도 아까 만든 블럭이랑 똑같아요. 위에 은색 뾰족이 블럭을 쑥 집어넣고, 그다음에 뭐였죠? 기어 블럭인데 이렇게 뾰족이가 나오는 블럭을 쑥 집어넣었어요. 자, 그다음에 1층에는 하늘색 블럭 들어가. 들어갔죠? 그 다음에 2층에는 한쪽은 노란색 블럭 들어가. 옆에는 빨간색 블럭 들어가. 들어갔어요. 이 친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, 빨간색 집 옆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이렇게 점점 그네 블럭이 완성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요, 빨간색 네모 뾰족이 블럭이 있어요. 이 블럭을 여기 노란색 기어에 껴주세요. 그리고 이쪽 노란색 블럭에도 껴주세요.
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블럭이 뭐였죠? 맞아요, 그네 블럭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 그네를 여기 빨간색 블럭 사이에 껴주세요. 짜잔, 들어갔나요?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자, 이렇게 파란색 블럭을 여기 빨간색 집으로 들어가 합체시켜줬어요. 자, 그 다음에 사람이 없죠? 짠짜잔, 이렇게 그네를 타는 친구를 태워주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건 손잡이 블럭이에요. 손잡이 블럭은 빨간색 블럭 위에 짜잔, 이제 그네 블럭이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그럼 한번 손잡이 블럭을 돌려보도록 할게요. 이 기어 로봇은 창의력도 쑥 키워주고 혼자 해내는 문제 해결력도 쑥쑥쑥 길러준다고 해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 꾹, 구독 버튼